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송이를 보러 다니는데요. 올해 워낙 늦게까지 나오니까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경사가 제법 센 데도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경사가 있는 쪽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 하는데요. 또 어떤 걸 만날지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무는 대략 30년 전후 정도 되고요.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데는 가끔 그 해송이 껴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100% 적성 지역이에요. 이런 적성 지역인데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날까요 또? 만날 수도 있고 또못 만날 수도 있고. 여기도 지형이 제가 만났던 지형하고 아주 유사한 지형이에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지형이. 그래서 먼저 탔던 것보다 조금 비켜서 이제 타는데 땅이 조금 달라요. 땅이 좀 다른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나면 좋고요. 송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송이를 만나면 송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이고, 아직도 모기가 있어요. 송이를 만나면 그 송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못 만나면은 안 되는데. 어디가 아니누 조개풀인가요?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사람이 다닌 흔적은 안 보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안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쭉 다니면서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는 데도 있었고 없는 데도 있었거든요. 예. 제가 아는 형님이랑 간 데는 사람 흔적이 약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전혀 여기처럼 여기도 지금 전혀 흔적이 없거든요. 모두 발자국 같은 건 아예 없고요. 여기는 멧돼지 발자국도 없어요. 멧돼지가 가는 데마다 멧돼지가 파는 적이었었는데. 그건 아예 그 자체도 없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가무르니까요. 이게 노란 망 그물버섯 같은데요. 무슨 꽃돌로도 됐어요. 여기는 또, 그 건조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엄청 심해요, 여기는. 부지런하게 또 아마 이쪽은 더 건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한데 아직까지 뭐 보이지는 않고요. 저렇게 일반 버섯들이 어쩌다 보이는데 그 어쩌다 보이는 버섯이 다 화석화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경사가 있는 데는 저더 뭐한 것 같아요. 아이고, 건조도가 아무래도 더 높으니까, 버섯 상태가 여기는 나와도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아이고, 자, 드디어 보이는데요. 이거 지금 떠드는 것이 몇개 보이거든요. 아, 여기도. 왔다, 무지개 크다니. 오, 이런 놈이 나오네, 세상에. 와, 세상에. 야, 여기가, 오, 여기는 더 잘생겼네.
야. 자, 여기 나오지 않아.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는 올라. 이건 등급이 좋은데. 여기 또 있다. 아이고 올라. 아, 왜 아니야? 여기도 있지. 야, 등급이, 여기는 등급이 나오는데 다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또 있다. 야,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그죠? 야, 자, 몇 개야 그러면 도대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이야, 만났다 하면 이렇게 만나지는만. 자, 여기 봐. 보세요. 여기 또. 어이구, 근데. 으아. 자,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송이를 이렇게 예쁜 송이를 봤으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발생하는 장소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보통 40, 30, 40, 50, 60년생 소나무, 네, 그런 지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에 그러면, 예, 소나무와 이제 외생균근을 형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게 그래서 인공 재배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이제 성공을 못 했다 그러고, 지금 일부 성공했다고 하는 건 종류가 다른 겁니다. 보통 송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을에 따는 송이가 진짜 오리지널 송이고요. 이거는 또 성분이 굉장합니다. 뭐 유리아미노산, 핵산, 맛을 내는 거. 그래서 이게 감칠맛이 좋아요. 글루칸 있죠. 구한일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구한일산은 또 혈전 눕히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엽산도 들어있고 니아신, 이제 각종 무기질, 비타민 B1, B2 이런 것들이, 예,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효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효능은 기관지에 아주 특효로 되어 있어요. 기침이나 만성 설사, 뭐 천연두로 고생하는 그 환자들에게 옛날에 이걸 먹였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항종양, 항암, 면역력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항바이러스. 요즘 딱 맞죠? 자, 이제 레시피를 조금 알아보면, 뭐, 송이밥, 그 다음에 뭐 소금구이가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송이 불고기, 뭐, 송이 산적, 버터, 뭐, 이렇게 구이도 있고, 뭐, 송이국, 송이나물. 이건 도대체요, 또, 당금주루도 기가 막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이가 이제 가송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아마 일본에서 인공재배에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걸 바보송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그건 화렵수 땅에서, 이렇게 또 나고요. 뭐, 갈송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올송이라고 아시죠? 보면은 경상남도 이런 데에서 주로 이제 7, 8월에 이렇게 나오는 올송이, 그건 거짓송이라고도 하고, 여름에 나는 송인데 향이 좀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다릅니다. 그게 분명히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도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향기가 거의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올송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이제 형태를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약간 이 턱받이가 보이죠. 예, 그리고 우위 모양이 워낙 특이해서 이건 알아요. 자, 우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솔방울이 구이 올랐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하나, 여기, 그 다음에 요 밑에, 그 다음에 저쪽에도 있어요. 지금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지금 나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명절이 좀 빨라서 그렇지 늦게 나오네요. 송이가 없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막상 송이를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진짜 아주 대박입니다. 올해 저 아주 송이 많이 만나네요. 진짜 아주 송이 풍년이라고 해도, 아, 또 저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가격대를 보니까 상품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뭐, 한 50만 원대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또 다행히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잘또 만나지네요. 예, 송이 나는 특징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